수요일 저녁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 그늘이 깊어지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쓸 때만 쓴다는 알뜰족들이 늘면서 백화점 매출은 지난 연말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반대로 대형 할인점 매출은 반짝 상승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지난 연말 특수는커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커피점 매출은 20%, 주방 인테리어 매출은 17%, 시계 등 사치품 매출도 46%나 줄었습니다. 고객 수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에 그쳤습니다. 백화점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판매액 지수를 살펴보니 지난해 10월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다 11월에는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대형 할인점은 10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짝 돌아섰습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가전과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높은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나마 낙관적이었지만 하반기 들면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다 보니 필수적인 소비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은 이렇게 충동 구매가 일어나요. 집에 뭐가 있나 살피고 내가 또 이게 필요한가 해서 정말 필요할 때 사지 요새는 충동 구매를 많이 줄여요. 이대로라면 올 한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들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소비 심리 위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